이 유모가 떨어지는 갓난아이 포대기에 쌓여있는 그 갓난아이 궁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을 때 그만 아기의 눈을 찌르고 만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궁예의 모습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뭘 쓰고 있다? 이거 그 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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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대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궁예는 안대를 쓰고 있을까요? 이유는요. 출생의 비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 이 궁예가 태어났던 그날이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 궁예는요. 태어나자마자 이 쫓기는 운명이었거든요. 궁예가 태어나자마자요. 이 한 남자가 이 포대기에 쌓여있던 갓난아이 궁예를 탁 낚아채서요.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망설임 없이 그 지붕 밖으로 휙 던져버려요. 어? 아유 갓난아기를. 그러니까요. 궁예는요. 구사일생으로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지붕 아래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실은 유모였거든요. 이 유모가 떨어지는 갓난아이 포대기에 쌓여있는 그 갓난아이 궁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을 때 그만 아기의 눈을 찌르고 만 거예요. 그렇게 궁예는 목숨은 부지했지만 한쪽 눈을 그래서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왜 그 남자는 갓 태어난 그 귀여운 그 아기 궁예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 그건요 바로 궁예의 정체 때문입니다. 궁예는요 신라의 왕자였습니다. 후궁의 아들이었던 이 궁예는요 궁궐 밖 어머니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궁예의 탄생 소식은요 곧장 궁궐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궁궐이 발칵 뒤집혀지게 됩니다. 궁궐에서 이 천문을 해석하는 일을 하는 그 일관이 궁예 탄생을 다 풀이를 한 거예요. 너무나도 그 불길한 운, 그 불길한 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나라에 해가 되나요? 자, 왜 어떤 것이었길래 이렇게 아주 나쁘게 해석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궁예가 태어나던 날에요. 일관이 아뢰기를 이 아이가 오자가 거듭 들어있는 날에 태어났고 나면서 치아가 있으며 또한 무지갯빛이 이상하였으니 기르지 마셔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오가 이제 양수예요. 양. 양과 양이 겹치기 때문에 양기가 굉장히 센 날이다. 그런데 그런 날 아이가 태어나면 불길하다는 생각이 중국으로부터 있었고 그게 아마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기록상으로 보면 이 궁예의 아버지가 그 왕이 47대 헌안왕이다 이런 기록도 있고 48대 경문왕이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신라 왕실 출신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이 유모는요 이 궁예가 왕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아들처럼 키웁니다. 살리려고. 자, 이 궁예와 유모가 도망친 후 10여 년이란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요 이 궁예가 너무 장난꾸러기야. 사고뭉치. 왜 이렇게 장난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이게 심하니까 유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유모는 늘 불안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지. 왕의 아들인 걸 숨기고 본인이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너무 사고를 치고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참고 참던 유모는요 어느 날 궁예를 딱 불러 앉혀놓고요 울면서 궁예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네가 태어났을 때 나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나는 이를 두고 보지 못하고 오늘까지 몰래 너를 키워놨다. 그러나 그렇게 경망스럽게 행동하다가는 반드시 남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와 너는 함께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출생의 비밀을 털어 놓은 겁니다. 이 출생의 비밀을 들은 궁예는요, 그 길로요 세달사라는 절로 출가를 했습니다. 몇 살 때예요? 이때 한 몇 살 때쯤 될까요? 10살. 아, 10살? 10살이 그걸 알까? 초등학교 한 3학년인데. 절로 간 궁예는요, 스스로 이 머리를 깎고 속세의 이름도 버린 채 선종이라고 법명을 짓고 절에서 지내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의 강원도 영월 지역에 있었던 절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궁예는 승려 생활을 계속하고 수행을 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기록을 보면 계율에 얽매이지 않았다. 또 담력이 있었다. 이런 걸 보면 그 일정한 시점에서 승려 생활을 그만두고 다른 뜻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에서 살던 궁예에게요, 운명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이 궁예가 밥을 먹는 그걸 바로 그릇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들고 이 재를 올리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 한 마리가 궁예 머리 위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언가를 톡 떨어뜨린 거예요. 자, 과연 이 바로 그릇에 떨어진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도현 씨 뭘 것 같아요?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또 있습니다. 가져왔어요. 항상 궁금하시죠? 네네. 자, 이걸 열어보면 이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떨어졌습니다. 되게 많은데요? 자, 이걸 이제 그 당시 용어로 뭐라고 했냐면 이걸 첨대라고 했습니다. 첨대. 사실 이 첨대는요, 책갈피로도 쓰이고 있고요. 또는 점괘, 점치는 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첨대가 궁예의 바로고 뚝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슨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딱 봤는데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바로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와. 이것 바로 왕자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맞구나. 이것은 운명이야. 맞아요.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 임기영 교수님, 네. 진짜 까마귀가 그 왕 글씨가 쓰여진 거를 물어준 거예요? 진짜 왕이 될 상인 것 같아서? 그건 아마도 궁예가 왕이 되는 건 아까 말씀대로 운명적인 일이다. 네. 그것을 보여주려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네. 궁예가 세달사의 승려일 때 바로 저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정치적 포부를 갖고 있었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죠? 자, 어쨌건 이 절에서 생활하면서 이 마음속으로 이 정치적 포부를 키워가던 궁예는요, 어느 날 절에 더는 머무르지 않고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 궁예가 절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 궁예가 본 세상이 완전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자, 사실 이 궁예가 세상을 정말 바꾸고 바로잡고 싶다라는 포부를 품었던 그때는요. 사실 통일신라 말기였고요. 이 당시는 대혼란의 시대였죠. 뭐 왕실은 뭐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고 뭐 백성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까 국고는 뭐 텅텅 비게 되는 이런 상황. 그런 와중에 일부 귀족들은요. 노비를 3,000명. 3,000명이요? 3,000명. 심지어는요. 귀족들 사이에 이런 사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금 입 택. 바로 금을 입힌 집이에요. 금을 입힌 집. 골드 상상이 되십니까? 골드 하우스다. 아, 그렇죠. 자, 정말 이 왕실, 귀족, 당시 지배 계층들의 정말 도를 넘은 사치와 방탕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의 분노 어떻겠습니까? 끌어오르는 거죠. 오르죠. 차오르는 거죠. 나라 안에 모든 주와 군에서 곡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 창고가 텅텅 비어 나라 재정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 독촉하니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자, 이러면서 뭐 전국에서 막 크고 작은 봉기들이 들불처럼 번져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실과 귀족들이요, 이런 사태를 진압할 수가 없었어요. 뭐 이젠 그 어디도 제대로 지배할 수 없는 신라 왕실은 점점 허수아비로 전락해 갑니다. 자, 이런 신라의 그 혼란한 상황들은요, 이 궁예의 정치적 포부를 펼치는 기폭제가 됩니다. 궁예는요, 자신이 세력을 모으면 신라가 아닌 새로운 나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은 나의 수족이요, 나의 부모요, 나의 자식이라 하였소이다. 궁예는요,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때론 회유도 하면서 그 세력을 점점 키워갑니다. 오, 다 먹었네. 동쪽 지방을 장악함에 달려온 궁예는요, 이제 서쪽 지역으로 쭉쭉 진출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패서지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황해도 일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송아, 지금의 개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왕룡은요, 대대로 무역으로 정말 큰 돈을 번 유력 해상오족이었습니다. 해상오족, 그러니까 뭘 잘 만들까요? 배? 배! 배를 잘 만들겠죠. 해상오족 세력이니까. 선박 제조 능력하고요. 또 해상 전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자, 이들은요. 패서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그 궁예의 영향력. 그러니까 이게 사실 궁예 떴다 하면 좀 긴장은 되는 것 같아요. 워낙 궁예의 이름이 막 여기저기 막 날리니까 네. 궁예랑 우리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스스로 땅을 바치고 신하가 되겠다고 줄줄이 항복합니다. 알아서 그냥 포기. 그렇죠. 네. 야. 그런데 자, 이 서쪽 지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궁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만납니다. 아, 왕건은요, 이 궁예가 이 패서 지역으로 진출할 때 투항했던 송악, 이 송악 호족 왕룡의 아들입니다. 아.
자, 이런 왕건의 모습은 당시 어떻게 묘사되었을지 고려사의 기록이 있거든요. 요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니까 이름이 약간 잘생긴 이름이긴 해요. 왕건. 왕건. 네.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으며 용과 같은 얼굴에 이마 한가운데 뼈가 도드라졌으며 턱은 네모나고 이마는 널찍하였다. 기세가 힘차고 깊었으며 말소리는 넓고도 컸다. 너그럽고 후하여 세상을 구제할 만한 도량이 있었다. 오, 약간 어떻습니까? 동현 씨 느낌 있는데요? 오, 우리 동현 씨 얼굴과 좀 많이 비슷한. 최수종 씨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좀 다른데요? 네. 네, 엄청난 지금 칭찬인데 과연 이 궁예한테도 이런 왕건이 좋은 인상을 남겼을까요? 궁예는요, 왕건에게 아주 중대한 일을 맡깁니다. 바로 자신이 세울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성, 그 성을 쌓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건은요, 궁예의 성을 짓는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해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궁예에겐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한강 중상류를 차지하는 거였죠. 이 한강 유역은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옥한 토지, 게다가 그 수은 나라의 경제력을 키울 수 있고요. 이것만 차지하면 어디로든, 정말 사방팔방 어디로든 진출이 쉬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누구의 본거지일까요? 여기는 아까 나왔던 아까 양 아, 양길. 누구? 양길. 양길. 자신을 키워줬던 오, 맞습니다. 북원의 대호족 양길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자, 그렇죠. 하지만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결국 자신이 모셨던 양길과 한판 대결을 벌여야 됐던 것이죠. 결국요, 궁예는 왕건의 도움을 받아서 양길과 대전쟁을 펼칩니다. 와우. 양길은 궁예의 땅이 넓고 많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아요. 30여 성의 강한 군사로 그를 습격하였다. 하지만 궁예는 이를 이미 알고 먼저 공격하여 양길을 크게 패배시켰다. 양길을 물리칩니다. 자, 그 기세를 몰아서요, 900년에 자신이 믿는 장수 왕건에게요, 경기도 남부와 충청도 지역까지 더 내려가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점령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허허, 왕건 장난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자, 결국요, 이 중부 지역을 장악한 궁예는요, 드디어 자신의 나라를 세웁니다. 901년, 궁예는 국호를 정하고 대외적으로 건국을 선포하죠. 와.